이런 영상이 한 달에 846만원 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1530만회입니다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외국 영상을 참고를 했는데요, 짠 이렇게 뜰 거예요. 방금 아까 보여드린 쇼츠를 이 외국 영상에서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참고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제가 제 스타일대로 녹여서 우리 구독자님들께 더욱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아직도 시작 못하신 분들 진짜 바로 따라해서 유튜브에 영상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바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글로 비트 바운스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이렇게 지금 나옵니다. 비트 바운스 영어로 검색하셔도 돼요. 요거를 설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플레이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레벨스 요런 화면이 뜰 거예요. 여기 유저 레벨에 들어와서 레벨 에디터 여기 이거를 누르시면 되는데 요게 처음에 클릭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게임을 한번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여기 언락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뜰 거예요. 그거를 플레이 시켜서 여러분들이 게임을 한판 하시면은 요게 이제 열리게 될 겁니다. 게임 정말 쉬우니까 한 몇 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부터 중요한 건데요. 여기에서 자, 레벨 에디터 보이시죠? 레벨 에디터를 누르면 크리에이터 뉴를 누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 뭐 뒤에도 말씀드릴 건데 이거 여기에 있는 게임으로만 녹화해서 올려도 되는데 그러면은 저작권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한정적인 음악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문제점을 지금부터 바로 꿀팁 갑니다. 지금부터 바로 해결해 드릴 거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원하는 음악 가지고 내가 게임을 플레이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픽사베이 검색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와 주십니다. 들어주셔서 여기에서 이게 처음에는 좀 쉬운 걸로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만들기 쉽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해놨죠. 피아노 솔로 피아노 들어오셔가지고 엄청 쉬운 거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방패 모양 있는 거는 저작권이 자유롭지 않으니까 방패 모양 없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음악 들어보고 저는 요거 스프링으로 가겠습니다. 요거 다운로드 그냥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아쉽게도 네, 1분 미만이 너무 좋은데 1분 1초예요. 그래서 자, 우리의 친구 캡컷을 구글에 들어와서 캡컷 검색해주시고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요렇게 뜹니다. 그러면 다운로드 받았던 걸 네, 폴더 여셔서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하고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음악을 선택하고 한 요쯤에서 댕강 잘라주십니다. 그리고 내보내기 하실 때 여기 오디오 mp3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내보낼게요. 1분 미만으로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우리의 친구 구글에 들어오셔가지고 요건데요. 요게 뭐냐, 자, 여기에서 검색을 mp3 to midi 검색해 주시면은 요게 뜹니다. 요게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에 방금 저장한 파일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트 눌러주시고요. 컨버전 눌러주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운로드가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메일이든 카톡이든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폰으로 옮겨주세요. 폰으로 옮겨주시고요. 게임으로 들어오셔가지고요. 여기서 요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Create New 눌러주시고 방금 다운로드 받은 걸 파일 이름 잘 기억하셨다가 저 요겁니다. 요걸로 네, next 하고 여기에서 이름을 크리에이터 네임 저는 머니 몬스터 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머니 몬스터 해서 요거 easy로 해주시면 됩니다. next 눌러주시고요. 그대로 preview 눌러주실게요. 여기에서 이제 save 바로 누르시면 됩니다. save OK. 그러면은 이제 커스터마이징 나만의 거를 만들 수 있는 걸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뚝뚝뚝 눌러보면서 원하시는 대로 바꾸시면 되고요. 여기서 넥스트 오브젝트를 쭉 눌러주십니다. 그리고 요거 100%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요거 쭉쭉쭉쭉쭉 자, 이렇게 100%를 만들면은 요렇게 퍼블리시가 나옵니다. 퍼블리시를 눌러 주실게요. 자, 여기서 예스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녹화해서 올려야 되잖아요. 여기
레코드 요거 눌러주세요. 그러면 ON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요거 재생하면은 내가 만든 거를 플레이 합니다. 자, 가볼게요. 자, 레코드 갑니다. 녹화될 때는 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녹화되는 거를 여기 녹화되는 거 다 보시고 나서 그러면은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말 쉽게 여러분들께 1500만 뷰 뽑을 수 있는 걸 알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또 동영상 업로드 하는 거 궁금해요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카드 올려 놓을 테니까 요거 보시고 추가 수익 내는 꿀팁까지 꼭 챙겨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정말 쉬웠으니까 여러분들 꼭 따라해 보셔서 이거 정말 내가 어떻게 커스터마이징 하는지에 따라서 정말로 조회수도 많이 뽑아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유튜브 수익 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따라해서 해보시고 막히는 부분 있으면은 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공유 많이 해주시고요.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